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우리 이웃은 한 구립 극단을 이끌고 있는 어느 배우입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선 배우들. 그 어느 해보다 2023년이 뜻깊었을 텐데요. 한 배우의 2023년 그리고 2024년의 이야기를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 구립극단 비상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서정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16년 차 지금 여기 강서 구립극단에서 있고요. 그 전에는 다른 극단에도 조금 있었고 연기를 한 지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좋았던 점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솔직히 예전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아, 배고픈 직업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서 그분들 식사하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연극은 아직 좀 많이 힘든 부분이 많아요. 예, 그 뭐 보수나 장소나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살아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리면 당연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뭔가를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왜 무대에 서 있지 않으니까. 배우는 무대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저도 무대에 그 3년 동안 서지를 못했는데 너무나 갈망했고 너무나 서고 싶었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게 원망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위중증 환자, 제가 위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도 하고 기관절기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의식 없이 한 달 반 중환자실에 있었었고요.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가족이 우선이겠지만 그 뒤에는 우리를 저를 또 지원해 챙겨주고 밀어주는 동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무대라는 항상 내가 살아 숨쉬는 이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또 살아서 꼭 저기에 다시 서야지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강서 구립극단 비상은 그리고 전공자들을 위주로 다 오디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단원들이 이렇게 거쳐갔지만 지금 남아있는 단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되게 좋은 배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지금 남아있는 얼마 전에 신입 단원들이 5명이 들어왔어요. 그 말고 또 다 나머지 5명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동안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는 연출을 했기 때문에 배우로 활동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우리 동네라는 작품으로 저 김박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술 감독을 하면서. 근데 그 제가 회복이 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지만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배우로서. 안 되는 건 없구나. 열심히 하다 보면 뭐든지 다 할 수는 있구나. 그건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지 뭐든지 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24년에는 저희 극단이 비상할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뭐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잘 극복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될 그 계단들이 많기 때문에 한 발짝 천천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20주년이에요. 저희 극단이. 그래서 지금 많은 작품들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어떤 작품이 가장 저희하고 어울릴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그리고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티비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